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패션 유튜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패션을 책임져 드리는 짱구 대리인데, 지금 봐봐봐. 이거 내가 봐봐. 전 솔직히 럭키박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거든. 왜냐면 솔직히 난 럭키박스가 재고 처리 박스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그거는 뭐 어떤 브랜드에서 하든 어떤 사이트에서 하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비밍이 형 럭키박스 봐주세요. 종훈 럭키박스 컨트롤치료 좋죠? 그 럭키박스 괜찮은 것 같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신사 럭키박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무신사 럭키박스는 뭐 주는지 다 나와요. 무신사 럭키박스 어떤가요? 아무튼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럭키박스거든? 유튜버로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내가 유튜브를 안 했지? 절대 안 사. 제가 딱 얘기하고 갈게요. 그냥 어떤 브랜드, 어떤 기업, 전자제품이든 뭐든, 뭐 그냥 먹을 거든, 럭키박스 한다고 절대 안 사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버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일단 한번 보고서 제가 한번 진짜 살 만한 게 있으면 사고, 없으면은 좀 그냥 솔직하게 제 의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면 살게. 지금 보고서 살 만하다,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게또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나. 럭키박스에서 막 무더기로 네다섯 개 10만 원어치가 나온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 그냥 한두개 정도 5만 원, 5만 원 해서 좀 살짝 저렴하게 세일을 하는 거라던가 한 20, 30% 세일하는 거를 사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 제 생각은 이래요. 근데 아무튼 제가 말을 또왜 하는지 님들이 겁나게 물어본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무신사 럭키박스는 2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살 만한 게 있으면은 나도 같이 살게.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는지 뜨네. 그나마 좀 뭔가 좀 그래도 덜 위협적인 거는 이렇게 뭐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거든? 그런 걸 보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매달 한다고 하잖아요. 매달 7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좋다는 게 아니라, 브랜드 입장에서 좋은 게, 솔직히 안 팔리는 재고들 갖고 있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 그 공간도 차지하고, 뭐 묵혀두면은 솔직히 안 팔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팔릴 수도 있긴 하지만, 안 팔리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60, 70%의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신상에서 재고 처리를 한다면은 업체 쪽에서는 되게 이득일 것 같아. 럭키박스 자체는 옷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가 좋아. 옷이 많은 사람들이 막 럭키박스 산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돈이 아까워요. 디아프바이는 보면 비니, 뭐 장갑, 뭐 벨트, 아니면 뭐색 같은 거랑 쭉티, 모자, 양말, 뭐 그리고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 이게 3만원이면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요. 솔직히 쭉티 같은 경우도 한 2만원, 3만원? 보통 한 4만원까지, 이 정도 5만원까지 나가잖아. 그래서 일단은 구성품 전체 자체가 3만원의 값어치를 못하진 않거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가지고 있어도 안 입게 될 수가 있다고 하잖아. 유니폼 브릿지 한번 볼게요. 3만원짜리 볼게요. 뭐 들어있는지. 야, 이건 혜잔데? 야, 개혜자다! 이건 혜자다. 야, 이거 그냥 개하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이자다. 유니폼 브릿지 3만원짜리는 이거 그냥 달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캐주얼 아메카지 입는 분들한테는 이거 개이득이야. 일단 1번에 구성품을 봅시다. 맨투맨이죠? 맨투맨, 회색 맨투맨은 그냥 솔직히 유니클로 사도 한 2만원 하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웨트 집업 같은 건데, 이게 좀 그냥 일반 룩에는 솔직히 막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좀 이렇게 캐주얼 아메카지 김치까지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3번은 그냥 오픈카로 사치잖아. 근데 좀 원단 느낌이라던가 포켓이 살짝 좀 아메카지 느낌으로 나온 거거든. 요거는 되게 좋아 보이네. A박스 구성이 되게 좋고, 2번도 보면은 무난한 맨투맨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가디건 형태의 뭐 그런 자켓, 아 카라리스의 자켓인데 좀 아메카지 느낌으로 나온 거.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게 구성이 굉장히 아메카지스러운 거 하나에다가 나머지는 캐주얼한 걸 지금 때려 넣었거든? 요거는 그냥 아메카지 입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고. 이거 아메카지 입는 분들한테는 이건 무조건 고고.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나는 A랑 B박스, 이두 개가 마음에 들어. 그 이걸 두개 생각하고 샀다? 근데 C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순전히 도박이라, 솔직히 이 아이템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요거는 입으면 입는데 굉장히 아메카지스러운 아이템이거든? 그래서 요거가 좀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다?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유니폼 브릿지 3만원짜리는 아메카지 입는 분들이라면 그냥 필고 가. 맞았어. 7달 한번 봅시다. 하하. 아!
아, 근데 조금 이런 느낌이 있긴 하다. 아디다스 딱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신발 하나씩은 괜찮아. 신발 하나씩은 괜찮은데 솔직히 나머지가 좀더 애매해요. 만약에 에이박스가 당첨됐다? 그러면 스탠 스미스는 신을 수 있고 슈퍼스타도 솔직히 클래식 아이템이라 신어도 되긴 하는데 요즘 트렌드에는 맞는 느낌은 아니긴 하죠. 그래도 뭐요두 개는 무난해. 근데 솔직히 가운데 이거 나오면은 이거는 헬스화로 신으면 될것 같고 빅박스도 솔직히 이거 1번도 그렇게 예쁜 거는 잘 모르겠거든. 근데 신으면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맨투맨 후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양말은 뭐 그냥 뭐 양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요 4번에 있는 스탠 스미스 굉장히 무난하지? 그리고 이것도 살짝 헬스화나라던가 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어글리로 그냥 잘 신으면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요거에다가, 이렇게 좀 그냥 뭐 무난한 거 하나에다가, 여기 좀 이것도 잘 괜찮은 거 하나씩 딱 있지? 이게 딱 느낌이 그래. 그냥 진짜 안전병으로 괜찮은 거. 요거 넣어놓고, 나머지는 좀 살짝 애매한 걸 많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신발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신발이 진짜 없어. 막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발 없고 좀그 느낌이다. 진짜 신발이 없는 사람? 막 군대 전역해서 헬스화도 필요하고 뭔가 막 신을 신발들이 필요한데 진짜 신발 하나도 없는 사람. 5만원짜리 한번 볼까? 유니폼 브릿지? 유니폼 브릿지 너무 혜잔데? 와, 야, 유니폼 브릿지 미쳤는데요? 야, 닌들아, 유니폼 브릿지 미쳤네. 아하, 요 마지막 게 좀, 요거 걸리면은 살짝 뭔지 알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살짝 함정이거든? 함정 카드가 하나 섞여 있긴 한데, ABC 진짜 다 괜찮네. 일단 이거 오픈카라 무난하고, 이것도 체크 셔츠인데 이것도 뭐 남친용으로도 입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캐주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체크 셔츠 하나랑, 데님이랑 반바지. 진짜 구성이 알차고, 비도, 봄 비가 미쳤어. 그냥 셔츠 일반 옥스퍼드에다가, 쭉티 그냥 쭉티 이거 뭐 이런 그냥 티셔츠 바지 요런 거 C까지도 구성이 되게 좋거든. 근데 D가 솔직히 바지는 무난하긴 하나. 아 근데 요거는 좀 힘들어. 이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입기 진짜 힘들어. 아무나 못 입어. 이건 진짜 아무나 못 입는 거거든. D만 안 걸리면은 굉장히 혜자다. 요건 아메카지 입으시는 분들은 진짜 다 괜찮은 것 같고요. 7만 원짜리 안 봤죠. 유니폼 브릿지는 진짜 혜잔데요 여러분. 와 근데 진짜 좋다. 유니폼은 진짜 괜찮아. 아메카지 입으시는 분들은 유니폼 브릿지 그냥 무조건 사세요. 아이템 구성 하나하나가 그냥 다 아메카지 완전 그냥 아메카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메카지 입으시는 분들은 유니폼 브릿지 필구가. 챔피언 3만짜리, 5만짜리 있네요. 3만짜리랑 5만짜리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미쳤다. 7만원이지, 이거 설마. 5만원이구나. 야, 근데 이거 미쳤는데? 님들아, 이거 미쳤어.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챔피언 퀄리티가 개쩔게 좋다 그러지 않거든? 근데 그냥 막 입기에 되게 좋거든? 5만원 구성이야. 와, 이거 미쳤는데? 이렇게 많아. 이거 되게 개쩐다. 후드집업 하나, 후드집업 하나, 맨투맨 두 개, 맨투맨 또 하나. 그리고 반팔티, 반바지, 양말. 야, 구성이 미쳤어. 근데 A박스를 보더라도 B박스, C박스 다 괜찮거든? 3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아, 챔피언이 좀 혜자 박스네. 챔피언이 혜자 박스다. 일단은, 뭐 이런 거 걸리면 그냥 대박이죠? 무지 맨투맨 한 1년 동안은 당분간 살 이유 없겠지. 후드 이런 거. 무지 의류들. 제가 봤을 때, 챔피언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짜리는 다 살만한 것 같거든? 근데 다 기본 아이템들이고,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고 있어. 챔피언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 한번 빨면은 좀 살짝 옷이 되게 뻣뻣해지고, 보풀이 좀 나고 그러거든? 근데 대신에 저 가격대에 막 5개 들어있고 하면은 5만원대에 5개 들어있으면 하나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진짜 살만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냥, 처음에는 비치션 한다면서요. 아이고, 내가 진짜, 속이 터집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속이 터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해합니까? 제 마음? 그냥 아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예?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 아유. 그러면은, 안 사면 돼. 내가 뭐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협찬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님들이 봐달라고 해서 같이 보는 건데. 안 사면 되지, 별로인 것 같으면은.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 몫이에요. 오아이 오아이. 일단 7만 달이부터.
맨투맨.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괜찮네. 이건 5만 달인가요? 5만 달이, 3만 달이, 3만 달이면 후드 없겠지, 맨투맨이나? 3만 달에도 후드 쭉튀 이런 거 있네. 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5만원? 7만원. 7만원 달까지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이구나. 좀 그냥 그렇다, 디아프는. 좀 그냥 그러네요. 일단, 제가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주관이죠?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몇 개 막 다 보진 않았거든?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사라고 괜찮게 추천해줄 만한 거는 챔피언 괜찮았고요. 유니폼 브릿지 되게 좋았고, YY도 괜찮았어. 디아프바이는 좀 그냥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만 구매하면 좋다. 한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아디다스도 좀 애매했어요. 단수 한번 볼까? 한번 10만원짜리만 봅시다.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5만원은 완전 의류구나. 5만원은 그냥 완전 의류고. 7만원짜리. 7만원짜리는 그냥 다 신발이네. 봐봐. 솔직히 이런 단어 있으면 좋긴 하거든? 근데 막 이렇게 형형 색깔로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단화는 내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 근데 어떤 신발이든 거비가 됐던 부츠가 됐건 뭐 운동화 됐건 그냥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돼. 그냥 기본 검정색 하나랑 뭐 흰색 하나랑 좀 튀는 컬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너무 많아요 구성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있어도 다 신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들어. 제가 봤을 때 반스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솔직히 사도 다 못 신을 것 같아. 이거 막 내가 봤을 땐 다 못 신어요. 이거 다 나왔, 이거 만약에 대박이 나와서 제일 그냥 괜찮고 깔끔한 요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이 두 개, 세 개 정도는 괜찮은데 요런 거는 잘 신을까? 올드스쿨 하이랑 요런 거는 막 그렇게 손이 갈 것 같지는 않아. 반스는 그냥 딱 이 느낌. 반스는 제가 딱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반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드를 탄다. 보드 타시는 분들은 신발 금방 빵꾸 나잖아. 아까 제가 이런 걸 좀 정리해드리는 걸 한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필루미네이트 볼게. 3만원. 그냥 다 무난하네. 진짜 무난하다. 근데 솔직히 아까 막 챔피언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걸 많이 봐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나는 챔피언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는 알잖아. 근데 필루미네이트는 모르겠거든. 사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진짜 주관적으로 볼게요. 이거는 그냥 뭔가 그게 확 땡기진 않아. 뭐 구성은 나쁘진 않거든? 이건 내가 일단 브랜드를 모르겠어서 이건 저라면은 그냥 굳이? 라퍼즈 한번 보겠습니다. 3만원. 코트 막 가죽 이런 게 들어있네? 이게 말이 되나? 아마 다 가짜 가죽이겠죠? 가짜일 거예요 아마? 가짜. 근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긴 한 게 제가 라퍼지의 의류를 여러 벌 사본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굉장히 좀 표본도 적고 그냥 의견인데 코트 퀄리티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그냥 그랬어. 나는 좀 안 땡겨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까 괜찮다고 했던 것들 있잖아. 좀 필름이랑 라퍼지는 땡기진 않아. 근데 이건 딱 이렇게 보면 돼. 내가 필루미네이트랑 라퍼지 의류를 샀었는데 퀄리티가 마음에 들었다. 요 정도면 나는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입으셔도 되는데 개인적인 제 기준에는 좀 뭔가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재고조를 빨리빨리 쳐내는 게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매달마다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아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저게 딱 그 느낌이야. 안 팔린 재고 처리하는 게 맞는데 너무 옛날 재고는 아니고 18FW 한 시즌 두 시즌 정도 거 한 요 정도까지만 재고 처리하는 것 같아. 근데 재고 처리가 나쁘진 않아요. 저도 맨날 지난 시즌 사잖아 여러분. 돈 없어서 맨날 시즌 오프할 때 옷 사고 육수에서 막 한 2년 된 마르젤라 옷 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시즌 지나는 거 사는 거는 문제는 없어. 럭키박스 내가 봤을 때 완전 안 좋진 않아요. 그냥 기본템 살 분들 그리고 아메카지 살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유니폼 브릿지랑 챔피언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뭐 제가 이거는 영상을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제가 저는 원래 이런 거를 절대 안 산다는 주의긴 하거든. 기본템도 많고 그럼프 봐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면은 댓글에 원한다는 댓글이 많으면은 제가 한번 사서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함정에 빠져볼게요, 여러분. 댓글에 많은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설날에 한번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Y도 봤어. YY는 그냥 딱 YY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면 딱 좋겠다, 그 느낌?